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생존 꿀팁을 전해드리는 이거 아랑의 생존 아이콘 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출연이 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거 아랑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슈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슈루님입니다. 아니 근데 슈루님 좀 평소에 요리를 잘 하시나요? 저희가 여기 온 게 뭐 요리를 시키려고 여기 부른 것 같은데 제일 뭐 잘하시는 요리가 뭐예요? 뭐 신라면 정도 네,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요리예요? 네, 네 뭐. 주방 가장 요리 전량 소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방 가전은 겨우 뭐 커봤자 한 요 정도? 전자레인지, 밥솥? 요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나가요? 저도 뭐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도 돌리고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막 토스터구도 한 번에 돌리거든요? 딱히 소비 전력이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잠깐만! 아까 요리 안 하신다면서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 집에? 아니 먹고 사... 먹고는 살아야죠. 네. 오 슈루님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일단 주방에서 쓰는 그런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거의 매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멀티탭 쓸 때 우리 문어발식으로 동시에 쓰면 위험하다 막 이거 있었잖아요. 지금 저도 떠올랐어요. 저도 떠올랐어요. 네네네. 저 집에 지금 다섯 개나 코드 꽂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아직도 트리를 켜놓고 있으면 저 다녀오겠습니다. 저 빨리 다녀오세요. 네네. 너무 좋아요. 약간 다 당황스러운데? 네. 아 근데 간단한 걸 만들 거니까 재밌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특히 네. 저는 생존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번 요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랑님을 도와서 안전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겨울 간식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겨울 간식하면 군고구마죠. 아 네. 저도 군고구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침 고구마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고구마는 일단 이 오븐에 데워도 될 것 같고요. 크로와상 센지! 오, 대박! 좋아요. 이건 어디다 할까요? 여섯 개니까 반은 에어프라이어, 반은 크로플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 여기 와플 기계가 있어! 네네네. 와, 대박이다, 오늘.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커피머신인가요? 커피머신 있네요. 이거 캡슐업 또 해가지고 그 이것도 하면 되겠다. 아, 이것도 하고 또 밀크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물 끓여가지고 해먹읍시다. 좋아요. 아, 다 먹었다! 그럼 제가 일단 고구마를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이거 남겨두세요. 크로플 해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아랑님이 군고구마 아니 네, 고구마 씻으시는 동안 저는 기기들을 좀 예열을 해볼게요.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랑 커피머신 세 개를 돌릴 거니까 3구짜리 멀티탭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븐부터 꽂을게요. 따끈따끈한 고구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 에어프라이어 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맛있겠다. 어? 왜요? 아니 저희 아무것도 아니 음식을 안 넣었어야지. 저희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사이렌이 울리죠? 지금 이대로 조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왜요? 아니 이게 뭐야? 멀티탭 허용 용량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게 허용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 에어프라이어가 1700W예요. 저희가 이걸 모르고 쓰고 있었나봐요. 아, 써 있었군요. 얼마나 돼요? 여기 보면은 250V 10A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니까 250 곱하기 10이 저희의 소비 전력이겠네요. 그러면 2500 아래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80% 이내로 써야 되네요. 근데 여기 써 있어요. 전체 용량은 2000W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어떡해. 제가 근데 이게 아까 얼마였다고요? 1700이요. 망했네. 이거 하나만 써도 이게 5분이 얼마나 되죠? 1600W 이거 쓰면 저희 완전 너무 놀랄 뻔했다. 이게 미션이었군요. 저희가 이거를 한번 멀티탭을 봅시다. 멀티탭마다 솔직히 좀 허용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많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모르고 요리했다가 진짜 큰일 나겠네요. 자 이제 검은 색깔. 아 이거 블랙은 조금 더 또 높지 않을까? 블랙. 아 이것도 2500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뭔가 생긴 게 지금 부티가 나는 게 아 이거는 스위치가 또 따로 있고 이거를 어머. 차단할 수도 있어요. 네. 전체 용량 4000W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4000이요? 아
4,000이면 우리 에어프라이어랑 오븐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1,700W짜리 에어프라이기 꽂고 하고 1,600W짜리 네. 꽂겠습니다. 오, 네. 아, 너무 맛있겠다. 멀티탭의 허용 용량이 한 4,000W 정도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40인치 TV가 한 55W 정도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 TV를 여기에 꽂으면 한 70대 정도를 꽂을 수 있다는 건데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이 지금 그만큼 엄청 높은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상상했던 것과 완전 다르네요. 이렇게 소비 전력이 높을 줄이야. 저도 크기랑 비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방에서 뭐 감전사고도 많지만 누전 때문에 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뭔가를 데우거나 하는 온열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고가 났던 사례? 멀티탭에서 냄새가 난 적은 있어요. 제가 집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꽂아서 쓰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탄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멀티탭에서 약간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진짜요? 네. 지금 약간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제서야.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촬영장 여기를 막 다니다 보니까 막 분장실에 고데기도 쓰고 드라이기도 그렇죠. 쓰고 하다 보니까 멀티탭이 연기가 난 적도 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저희도 주방에서 쓸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자, 슈루님. 전자레인지 그리고 와플 기계까지 돌리고 있는데 커피 머신까지 쓰고 싶다. 이거 가능합니까? 4,000W 중에 자, 1,050W, 750W, 그리고 1,150W. 1,150W. 네. 과연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커피 머신에 플러그를 여기다 꽂겠습니다. 커피 머신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려 1,150W입니다. 이 전자레인지가 1,050W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 이 봉지 큰 이 녀석보다도 더 큰 전력량을 쓴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에어프라이어가 1,700W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랑 밥솥이랑 무드등이랑 다 같이 3구에서 쓰고 있거든요. 무드등은 웨케이션인 겁니까? 밥 먹을 때 부드 있게 먹고 싶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3구 멀티탭에 제가 먹고 있었다고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당장 집에 가셔서 오늘 플러그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플레이팅 해볼까요? 카페에서 먹듯이 아이스크림 하나 딱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바를 많이 안 해보셨죠? 먹기는 많이 했는데 이게 이상하네? 오늘 정말 일 하기 싫으신 거죠? 아니요. 정말. 그리고 제가 살살 또 땀 다 흘리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잘 됐어요.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멀티탭 사용에 주의하면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보니까 일반 멀티탭은 대부분 2,000W, 고용량 멀티탭은 4,000W의 허용 용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제가 무슨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도 오늘 계속 뒤집어 보려고요. 이거 큰일입니다. 멀티탭 허용 용량 계산식이 있다는 게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너무 날씨가 춥잖아요. 전기장판! 전기장판 없이 저는 잠 못 자거든요. 또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고 또 전기장판도 틀어야 되고 멀티탭 여러분 꼭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유익한 꿀팁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랑 안녕! 안녕! 멀티탭 화재 사고 이렇게 예방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 개의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멀티탭은 소모품이므로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세요. 세 번째, 멀티탭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른 천에 식초 또는 알코올을 살짝 묻혀 조심히 닦은 후 하루 이상 완전히 건조해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회전 시 전류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최대 사용 용량의 80%까지만 사용해주세요. 우리 집 멀티탭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게 집콕하세요.